그런 배치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자, 얇게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11대 10. 자, 그리고 배치가 하나가 모였는데, 자, 뒤돌려치기를 가느냐, 쓰리뱅크를 가느냐 할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뒤돌려치기가 쉬운 상황이면 뒤돌려치기를 쳐야 되거든요. 네,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뒤돌려치기도 좀 만만치 않아요. 그래갖고 쓰리뱅크를 치는 게좀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선택은 쓰리뱅크입니다. 쓰리뱅크로 가는군요. 네. 걸렸어요. 자, 좋습니다. 12대 12 동점. 1세트도 박빙이었고요. 15대 13으로 역전패를 했었던 1세트. 2세트는 지금 팽팽한 상황, 12대 12, 석점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한 큐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빨간 볼 뒤돌리기. 대공과 일목적구의 타이밍, 그리고 일목적구와 이목적구에도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코너 쪽 포켓 시켜놓고 대공 천천히 진행.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것도 일목적구가 상단 쪽으로 갔어요. 자, 잘 시켜놨고요. 그리고 다음 배치 걸어치기가 일단 가능은 하거든요. 가능한데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럼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껴치기도 가능해요. 걸어치기 말고. 자, 걸어치기 한 번에 갑니다. 우와. 아, 잘 쳤습니다. 끝났습니다. 2세트를 가져가는 오태준입니다. 아, 아주 멋있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멋진 공격 좋아요. 네. 다시 한번 보죠. 아주 득점 깔끔하게 해냈고요. 자, 깔끔하게 걸어치기 마무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유머지의 표정이 재밌군요. 근데 두 선수가 너무 잘 쳤어요. 하나카드 PBA 챔피언십. 자, 유마주와 오태준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입니다.